대구시가 추진하는 문화 정책들이 대구시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대구라는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재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표 이사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표권을 가진 대표 이사 대신에 단순히 재단 사무를 통괄하는 이사가 아닌 대표를 두도록 대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책임 운영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보고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1월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사회에서 검증 어떤 안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보면 독립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걸 꼭히 고집하는 이유는 난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단 말고도 문화분야 정책 곳곳에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지역 오페라 조직을 통합해 재단 법인으로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010년 제출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도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견제권의 남용인지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마다 부딪히면서 대구시가 내세우는 문화도시 대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